또 아까 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국제경영의 기본 또 단위 중에 하나는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네 번째, 네 번째는 그 국제경영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우리 홈 컨트리, 모국은 어떤 측면에 강약점이 있고 경쟁상에 어떤 자원이 우리 모국에 많이 있고 외국에 약점이 있고 외국에 하면 어떤 자원이 소싱 가능하고 그래서 이 자국과 해외 진출 대사 투자 대상 국 간의 국가 경쟁력 요인을 잘 파악해서 기업 활동 가치 사슬에 어떤 부분은 자국에 놔두고 어떤 부분은 해외로 좀 이전시키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려면 자국과 해외 진출 대상국의 국가 경쟁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국가 경쟁력 분석 모델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많이 쓰이는 모델이 마이클 포터의 우리 경영 전략 하면 항상 나오는 마이클 포터죠.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력 다이아몬드 모델이다. 마이클 포터는 국가 경쟁력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결정된다. 하나는 팩터 인다우먼트, 어떤 부존 자원이나 이런 것 같은 요소, 그 생산 요소 측면. 또 하나는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 관계. 어떤 그 기업 다이내믹스 또는 산업 구조의 이슈. 또 하나는 서포팅 인더스트리, 그 연관 산업. 그리고 뭐또 다른 중요시했던 거는 그 디마인드 컨디션, 수요 측면. 이거는 고객의 특성입니다. 일단 팩터 인다우먼트가 가장 중요해 보이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천연 자원 같은 부존 자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중동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그런 걸 먹고 살죠, 지금. 천연 자원. 근데 한국이나 일본을 보면 어때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요즘 또 셰일가스 뜬다는데 그것도 우린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그죠?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우리는. 근데 세계에서 지난 33년 40년 동안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천연 자원은. 그래서 마이클 포터가 뭘 강조하나요? 이제 이게 국가 경쟁력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한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가 걸림돌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국가 경쟁력을 얘기할 때 천연 자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중동이 제일 잘 살아야지. 러시아가 제일 잘 살아야 되고. 자원 많으니까. 중국이 제일 잘 살아야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원래 보존되어 있는 자원, 그것도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후천적으로 만든 자원들이다. 특히 무슨 자원? 사람,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경제 발전에는. 그래서 원래부터 주어진 자원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인적 자원 같은 거. 특히 지식 기반 경제가 되면 더욱 중요해지겠죠. 거기서 설명이 되죠. 한국이 왜 고도 경제 성장을 했냐? 다른 건 몰라도 우골탑. 우골탑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농민이 소를 팔아서라도 농민한테 소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들 자식, 나딸 대학은 보냈거든요. 교육시키고. 그런 어떤 정말 못 말리는 교육에 대한 투자. 그 미국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기러기 아빠 얘기하면 정말 이해를 못 합니다. 이못 말리는 교육에 대한 투자. 그죠?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펴도 입시 지역은 안 없어지죠? 이못 말리는 교육열. 이것이 결국은, 그 마이클 포터가 딱 얘기했던 인적 자원 육성으로 이어져가지고 이게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간의 라이벌리.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많은 건 아니에요. 특정 산업에서 주로 과점 체제가 많이 돼 있죠. 특히 최근에는. 그래서 보면 전자랑 사실 보면 LG하고 삼성뿐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LG하고 삼성은 어떤가요? 정말 피 튀기게 경쟁을 해왔습니다. LG전자 임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위에서 이렇게 오더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야, 너 일본 기업한테는 져도 되는데 삼성한테는 지면 안 된다. 삼성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기업한테는 져도 되는데 LG한테는 져면 안 된다.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복점 체제인데 복점. 대우는 무너졌고 복점 체제인데 그러면 사실은 경제학 이론만 놓고 보면 그죠? 서로 적당히 타협하고 담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짜 보면 피튀기게 싸우거든요 둘이. 근데 그 싸움의 양상이 뭐예요? 과거에는 물론 코스트 양상이었는데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 가격도 가격이지만 요즘 싸움의 양상을 보면 이노베이션 수준 맞춰 있어요. 누가 더 혁신적인 제품 내냐? 그죠?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나오니까 이제 이
LG그룹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옵티머스 G가 또 나오죠. 그죠? 결국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도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냐. 그 경쟁의 양상이 가격 경쟁이 아니라 혁신 위주, 차별화 위주의 경쟁으로 가냐. 딱 LG 삼성 회사를 보면 딱 그렇게 왔거든요. 사실은 나태해져야 되는데 국내 시장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두 기업뿐이 없고 나태해져야 되는데 나태해지지 않았다. 그 거기는 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나태해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 정부가 등 떠밀어서 수출하게 만들었어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경제 개발을 하면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데 조건을 걸었죠. 니들 수출 안 하면 다 끊어버린다 지원을. 등 떠밀어서 수출로 떠밀었어요. 만약에 브라질이나 이런 식으로 수입 대체적으로 산업을 다 육성하면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가 똑같은 게 뭐냐? 시장을 보호했습니다. 막강한 글로벌 경쟁자 못 들어오게 막고 정부가 지원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한국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고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조건은 수출하는 거다.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고 브라질 같은 나라는 그냥 수입 대체로 끝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리죠. 수출 드라이브를 펼쳤던 나라들이 수입 대체로 갔던 나라들보다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수출하면서 글로벌 경쟁에 맞닥뜨리고 그리고 수출하면서 바이오로부터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한 거예요. 그 규모 경제도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또 분명히 복점이지만 국내 시장이나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소니나 이런 막강한 경쟁자하고 또 경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이 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데 완전 경쟁으로 가면 서로 다 투자할 돈도 없이 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국내만 보면 복점이지만 전 세계에서 보는데 복점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고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긴 했지만 안정적인 기반에 안주하지 않고 서로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커놨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LG가 있었기에 삼성이 있고 삼성이 있었기에 LG가 있다. 그래서 LG전자가 분발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요즘 조금 힘든데 그게 삼성을 위해서도 좋아요. 중장기적으로. 좋은 경쟁자가 있어야 돼요. 삼성도 LG라는. 그래서 LG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게 삼성을 위해서도 좋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연관산업. 연관산업이 중요하다. 근데 뭐 전자라는 게 발전하려면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일본이 강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일본이 그쪽이 정말 강하거든요. 서포팅 인더스트리가. 우린 그게 좀 취약해요. 취약한 대신 일본에 많이 의존을 했죠. 핵심 부품이나 소재, 장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일본 부품 써가지고 일본 소재 써가지고 장비 써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부가가치 좀 붙여가지고 파는 이런 형태로 왔는데 이제 우리도 서포팅 인더스트리를 더 육성해야죠. 일부 성과는 있고 반도체 같이 디스플레이라든지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이런 것이 또 잘 발달되어 있어야지만 그게 국가 경쟁력을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수요 조건, 고객의 특성. 이때 마이클 포터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객의 규모도 중요한데 규모만 중요하다면 미국 시장이 다 1등 해야죠. 미국이. 미국 기업이. 근데 우리가 미국 기업보다도 잘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한국이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보면 뭐 정말 10분의 1도 안 될 거죠 아마. 굉장히 작은 시장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스마트폰, 휴대폰 미국보다 잘하잖아요. 미국에 누가 있어요 도대체. 모토롤라가 선도했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모토롤라는 완전히 지금 뭐 아직도 만드나? 만들긴 만들죠. 이런 회사가 됐다 이거예요. 원래 선도했던 기업인데.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 규모만 보면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한국 기업이. 그러면 한국의 스마트폰 휴대폰 업체가 세계 최강으로 올라간다는 결정적으로 뭐냐? 제가 결정적인 거는 저는 수요 조건이에요. 수요의 규모만이 아니라 시장에 마이클 포터 강조했듯이 그 수요의 질, 고객의 질, 얼마나 까다로운 소비자가 많냐. 디멘딩한 소비자들. 수준 높은. 그걸 볼 때 한국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까다로워요. 그리고 최신 기능의 휴대폰을 미국 사람들보다 한 2분의 1 주기로 살걸요? 미국 사람들이 24개월에 바꿀 때 우리는 12개월, 여러분 한 12개월이면 바꾸죠. 톡톡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첨단 기능 그냥 다 쓰고 그러면 첨단 기능에 열광하고 얼리 어답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얼리 어답터가. 그죠?
심지어는 뭐 제가 들어보니까 삼성에서 들어보니까 휴대폰을 분해 조립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이거예요. 별 이상한 이 얼리 어댑터들이 많아가지고 톡톡 사면서 얼마나 까다로워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산악지형인데 우리 또 산악지형이고 사실 휴대폰 잘 터지기 쉽지 않은 여건인데 한국 사람들은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도 터져야 되고 마라도 가서도 터져야 되고 그죠? 미국 가면 안 터지는 데 많아요. 잘 안 터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못 참죠 그러면. 그냥 집어 던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항의 전화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 테스트 마켓이 되고 있어요. 리드 마켓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같은 정말 까다로운 소비자들 때문에 이 발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성과 LG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정말 고마워야 돼. 테스트 마켓 구슬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통하는 휴대폰은 전 세계 어디 가도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수요 조건입니다. 근데 정부를 밖으로 빼놨죠? 마이클 포터 정부 굉장히 싫어해요 보면. 파이브 포시스에도 보면 정부가 없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부가 왜 빠졌냐? 정부 규제가 중요한데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하는데. 근데 여기도 빼놨어요. 왜냐하면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수요 조건이나 이 생산 요소나 이런 정부가 영향은 줍니다. 그 서포팅 인더스트리에. 근데 간접적으로 주는 거지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럼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제일 경제성장 했어야죠. 정부가 언제 주도하는 경제인데. 근데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성장을 뭐 시장 경제 미국보다 앞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은 너무 나서지 마라.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간접적 룰 세터, 룰은 정하고 정부가. 룰은 경제 룰을 정하고 룰을 인포스하고 또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생산 요소를 더 풍부하게 하고 수요 조건을 좋게 하고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에 횡포부리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해야 되지만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건 특히 시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서도 안 되고.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마이클 포터가.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한국도 그랬고. 마이클 포터는 선진국 교수이기 때문에 정부를 빼놨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도 뭐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신흥시장 단계에서는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넘어갈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또 해외 투자를 하게 된다. 해외로 나가게 되면요. 소위 cost of foreignness. 외국 진출의 비용에 직면합니다. 이건 뭐냐? 현지 기업에 비해서 불리한 거예요. 뭐가 불리할까요? 현지 기업들은 현지 소비자도 잘 이해하고 훨씬 더 현지 유통 경로도 잘 이용하고 이해하고 또 현지 정부와 오랫동안의 끈끈한 관계가 있고 현지 서플라이어들하고도 좋은 관계가 형성돼 있고 그런데 외국 기업이 딱 들어가면 특정 나라에 그런 게 있겠어요? 현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현지 유통 경로 특성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현지 정부와 관계 그런 거 없죠. 없고 현지 서플라이어나 이런 거 다 잘 모르고 이게 cost of foreignness. 해외에 가면 굉장히 큰 불리점이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외국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해서 현지에서 현지 기업을 앞서려면 cost of foreignness를 상쇄하는 뭔가의 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현지 기업이 못 가지는 강력한 기술력, 그 기술력이 반영된 굉장히 차별화된 제품이 있든지 현지 기업보다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다든지 또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다든지 현지 소비자가 이미 알고 있고 혹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현지 기업한테 질 가능성이 없다. 홈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현지 기업을 이기려면 그죠? 우리 축구로 따진다면 어웨이 경기를 하는 건데 어웨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내 강점이 뭔지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현지에서 먹힐 수 있는 그걸 위주로 전략을 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여섯 번째, 글로벌 경영에서 현재 나간다 이겁니다. 그때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이슈는 뭐냐? 표준화를 할 것이냐? 현지화를 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인터그레이션 vs. local responsiveness. 그런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현지화해야 될 거고 어떤 부분은 그냥 본국에서 하던 대로 표준화된 어프로치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진화 단계에 따라서도 그게 달라질 거예요. 아까 기업별 단계 진화 모델에서는 4단계가 현지화였잖아요.
단계별로 달라지고 또 기업의 활동별로 달라지고 그래서 그걸 잘 따져야 된다. 쭉 장표를 넘겨서 보시면 그게 산업별로 다르다고 했죠 아까? 산업에 따라서 범세계적인 통합, 아, 글로벌 인터그레이션입니다 여기. 그걸 촉진하는 요인이 있고 로컬 리스폰시브니스. 현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있는데 어떤 산업은 둘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 산업, 제약업. 여기는 뭐냐면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개발비가 들어간다? 그럼 전 세계 시장에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럼 가능하면 표준화된 제품으로 전 세계 시장을 뚝 들어가죠. 그래서 글로벌 인터그레이션, 또 해외 확장과 또 표준화된 어프로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통신 장비 산업이나 제약 산업은 하나같이 규제 산업입니다. 그 국가 기관 산업이고 정부가 통제하고 정부가 바이어인 경우가 많고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통신 장비 같으면 각국 정부가 정한 규격에 맞춰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러면 제품을 변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진입 장벽을 치려면 규격을 까다롭게 만들면 진입 장벽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의 독특한. 그리고 제약 산업은 임상 실험을 해야 되고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현지에서 임상실험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고요. 반도체는 어떨까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개발 비용이나 생산 비용은 또 공장 건설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공장 건설 비용이나 개발 비용이. 하지만 제품은 굉장히 동질적인 제품이에요. 커머더티. 표준화된 제품이고 그러면 굳이 현지화할 필요가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굳이 현지 시장에 맞게 개량하고 이럴 필요가 별로 없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공장 건설 비용을 뽑기 위해서 표준화된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서 동일하게 밀어내는 게 더 낫죠. 하지만 식품 산업은 어떨까요? 식품 산업은 각국마다 기호가 굉장히 달라요. 고객의 입맛도 다르고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식품 산업이야말로 굉장히 현지화를 해야 됩니다. 인도 가서 소고기 넣은 햄버거 팔 수 있겠어요? 맥도날드가? 그거 안 되겠죠? 햄버거는 팔아야 되는데 다른 재료를 넣는다든지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 산업은 해외로 나가더라도 통합적인 어프로치보다는 현지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맥도날드 보면요, 미국 맥도날드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상품 구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월마트나 유통업에서도 보면 월마트나 까르푸가 한국 시장에서 실패해서 나가게 된 것도 결국은 또 이마트가 중국 가서 고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현지의 소비자들의 기호가 굉장히 다른데 그냥 자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가져갔다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이고 한국 1등 기업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지 특성을 잘 맞게 변형을 해야 된다. 통합적인 어프로치보다. 주로 소비재 쪽이 그렇죠? 그런 쪽이고요. 근데 시멘트 산업 같으면요. 현지화도 별로 필요 없고, 뭐 시멘트를 현지화해요. 시멘트는 시멘트지. 근데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 벌키하고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해외 공장은 다 따로따로 지어야 돼요.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시맥스라는 회사가 한국까지 수송하면 배보다 배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다 현지에다 공장 따로따로 만들면서 나가야 된다. 해외 진출하려면.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기업의 활동에 따라 다르죠? 아까 얘기했죠? R&D는 가장 본국에 놔두는 활동이에요. 본사에. 가능하면 통합적으로 가고. 왜냐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본사 내지 본국이 중심되는 활동이고. 하지만 영업이나 AS로 가면 갈수록 다 현지화를 해야 돼요. 현지에 법인 만들고 지사 만들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고객 접점을 관리 직접 해야 돼요. 또 현지에 맞게 마케팅도 좀 변형해야 되고. 그래서 쫙 그 단계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요즘 좀 깨지고 있죠? R&D까지도 지금 해외로 많이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화가 촉진되면서. 좋습니다.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쭉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중국 진출 말씀하신 네. 부분에서요. 그럼 SK그룹은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걸 알면서도 그거를 뚫을 자신감이 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출을 했던 걸까요? 우리는 대면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네요. 기본적으로. 하면 된다의 필라스피로 지금 우리가 했는데 근데 하면 된다가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같이 이렇게 규제가 심하면 이렇게 SK가 정말 노력 많이 했고 만약에 좀 뭐가 됐으면 굉장히 크죠.
중국에서 통신 서비스를 한다. 중국에서 정규 공장 만들었다. 이건 대박인데. 근데 문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물론 그래서 많은 노력했죠. 중국 정부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국 위주로 아무래도 가게 되고 그런 쪽은 하다 보니까 결국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K그룹도 최근에 중국 일본도 전략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다른 신흥시장 쪽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중국보다 규제가 약한 데도 있고 SK 투자를 받으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지금 최근 다변화 쪽으로 전략을 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좀 해주세요. 초반에 그 클러스터의 중요성이 증대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특히나 이제 산업이 뭐 이렇게 고도화된 산업에서 특히나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막 증강현실 화상통신 같은 것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 화상통신이 아니고 원거리에 있는데 거의 바로 앞에 있듯이 이렇게 그렇죠. 부딪히는 것도 생겨나고 그것처럼 이제 기술이 또한 고도화되면서 약간 클러스터 하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멀리 떨어졌지만 클러스터가 필요 없는 세상도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the death of distance. 최근에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거리의 소멸, 이제 거리가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책도 있었어요. 거리의 소멸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세상이 궁극적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하면 서로 만나가지고 face to face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직은 여러분들 세대 가면 그게 후자가 더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신세대는 저희 같은 신세대는 아직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도 보면 기흥화성에다가 반도체 모든 역량을 다 집적화시켰거든요. R&D 연구소 다 있고요. 거기 공장 뭐 지금 16번째 공장인가 하여튼 공장들 거기다 몽땅 다 만들었는데 땅값도 비싸고 그런데 그런데 거기 다 만들고 본사 기능도 있는데 반도체 공정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공정이니까 문제가 터지면 바로 30분 내로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안면도 있고 서로 간에 얘기도 많이 했고 서로가 어떤 특성을 가진지 다 알고 있고 이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같은 아파트 살고 같은 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생전 못 봤는데 저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나하고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해결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하이 한번 하고 그죠? 결국은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가긴 갈 거고 기술은 이미 거의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는 분명해요. 한데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만 보고 좀 사람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기술적인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일정 부분에서는 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건데 하여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클러스터의 중요성은 좀 약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런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그런 정보 교류라든지 지식의 이전 이런 것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 보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하시죠.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박스터 같은 차를 만들 때 이제 원래 자동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수직 통합을 해서 한 번에 한 회사에서 하는 게 나은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엔진만 만들고 다른 어떤 차체 같은 건 아예 다른 회사에 위탁시켜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들은 어떤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기술 개발만 하고 생산 같은 건 아예 다른 회사에 맡기는데 아까 뭐 읍살라 그룹의 스테이지 단계를 봤을 때 제가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거기는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계는 관련 없고 결국은 지금 기업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한편으로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또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 가지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니즈는 진짜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경쟁자랑 계속 차별화되어 있고 소위 지속가능한 경쟁 후에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뭐냐. 결국은 포쉐가 엔진만 한다면 포쉐는 확실히 엔진 기술에 자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애플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스마트폰의 개발 쪽이라든지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라든지
컨텐츠 플랫폼을 장악하는 능력이라든지 프리미엄 브랜드 만드는 역량, 고객 맞춤형 서비스 역량이 자신 있는 거고요.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다 한다면 거기다가 특화를 시킬 때 그걸 가지고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에 제한된 자원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쪽 분야는 좀 더 발전시키고 자원이 집중되니까 그걸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반대 좀 연관되어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좀 덜 중요한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 업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동시에 또 하도 요즘 미국식 자본주의가 단기 성과를 중시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계속 그 주가가 거기 반영되고 주가에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계속 비용을 낮추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는 결국은 아웃소싱으로 외제하실 때 비용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 어떤 활동은 내재화시키고 어떤 활동은 외부화시킬 것이냐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스코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시스코의 원칙이기도 해요. 크게 두 가지 차원을 본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태스크 내지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으로, 그게 하나의 디멘션이고, 또 하나는 리스크가 얼마나 들어가냐.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투자 비용하고도 관련이 있죠. 얼마나 돈을 거기다 많이 써야 되냐 봤을 때 태스크도 중요하고 그 태스크 내지 역량이 중요하고 동시에 그 리스크도 큰 활동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 이런 활동은 기본적으로 내재화로 간다 이거예요. 내재화로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활동인데 하지만 그 리스크가 뭐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활동들, 그거는 내재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외부로 빼도 큰 리스크는 없다. 아까 얘기했던 아웃태스킹 일부는 그 중에서 굉장히 조금 단순한 일들은 자기가 중요한 건 자기 하되 단순한 일은 넘긴다 이거예요. 아웃태스킹.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주 크리티컬한 역량이나 태스크가 아닌데 리스크는 크다.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공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건 아웃소싱으로 간다. 애플이나 시스코가 그렇게 간 거고요 지금. 그리고 리스크도 별로 안 크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건 당연히 아웃소싱이죠. 그건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지금 기업들이 과거엔 모든 걸 다 했는데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내가 꼭 해야 될 활동과 안 해야 될 활동을 지금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좋은 질문이십니다.